우리 세대는 뭐야 무조건 내가 까라면 까 이런 그 요새 친구들한테 그거 말하면 지도라서 몽둥이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플라노스 가구점 대표 우진구라고 합니다. 현재 그 인테리어 가구 또 제작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명장 신경세라고 합니다. 전자 쪽에 취업을 했어요. 이제 취업해서 10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아버님이 가구 하시는 거 보고 그 고가 가구다 보니까 또 주문 제작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너무 이쁜 거예요. 그 가구가 너무 이쁘고 주문 제작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그냥 그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차리게 됐죠. 요즘에 20, 30대 신혼부부들도 이제 다 주문 제작을 원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기성품보다는 이제 자기 집에 맞는 사이즈 가구를 대부분 원하시고 주문 제작 공장을 알아보는데 주문 제작 해주시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제품을 만들게 되면 한 개 한 개씩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가서 이제 좀 사정사정을 했죠. 아, 저희 거 한번 주문 제작 해가지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사정사정 했는데 진짜 많이 말리시긴 했어요. 그 노력에 비해서 이건 빨리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가 아들이지만 그거 견딜 수 있을까? 이 목재를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한 40년에서 한 건데 참 힘들어요. 내 물건 몇 개 팔아먹고 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렇게 길을 쓰고 해본다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가구가 너무 퀄리티 차이가 심했어요. 딴 데랑 그냥 완전 비교될 만큼. 그리고 그때 당시엔 다 중국에서 OEM으로 가구들이 다들 들어왔는데 그냥 똑같은 목재를 써도 다 중국에서 들어왔었는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국내에서 만들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이랑 뭐 하드웨어랑 이거를 다 직접 선별하셔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 기술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아가지고 아버님이 좀 연세도 있으시긴 한데 좀 깨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지금도 물론 깨어 있으신데 저희가 디자인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디자인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디자인한 제품들을 보면 디자인을 되게 20, 30대, 30, 40대 타겟팅으로 되게 잘하세요. 이제 인테리어 쪽이랑 저희가 미팅을 해요. 이거 어쨌든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큰 그림만 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아버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크게 가지고 오면 디테일한 부분을 다 풀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제작을 해주시고 계시고 내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물건을 보냈는데 이제 소비자가 그걸 인정을 못하고 바꿔달라든지 에이스를 해달라든지 할 때 근데 소비자가 이해를 못하시고 막무가내가 많아요. 뭐 그때 손님한테 직접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맞죠. 많죠. 많아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젊으니까 단순하고 간단하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깊이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 두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진취적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너무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잘 들어. 우리 세대는 뭐야 무조건 내가 까라면 까 이런 그 군대적인 거 아니면 내지는 옛날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요새 친구들한테 그거 원하면 지돌아서 몽둥이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도 요새는 많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진짜 많이 노력해. 맞죠. 무슨 돈 거래가 이런 게 상품 거래가 아니라 나한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거 느끼게 되는 거지. 내가 자꾸만 느끼게 되고 자꾸만 한 계단 한 계단 뒤로 물러나게 되겠더라.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면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집도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를 전혀 내세우지 않으세요. 일단 다 먼저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뭐 내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다 듣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은 진짜 없더라고요. 연륜과 경험이 있고 서로 이제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모든 일은 다 잘 되지 않을까.